그이가 불과 3개월 사이에 116과 1212라는 격심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뚫고 나오는 가운데 1970년대가 저물고 1980년대 첫 해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 그의 정월, 나는 하수상한 세상사와 경무에 시달리는 그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학업을 계속할 계획을 착수했다. 대학 편입시험에 도전한 것이다. 한해정 가을, 연세대 어학당을 다니기 시작하며 나는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감격스러워했었다. 아들과 함께 대학이라는 한마당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젊은이들의 의욕을 배우고 푸르름을 호흡할 수 있다는 삶의 활력에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는 계엄령과 함께 찾아온 휴교령으로 문을 닫아버렸다. 정말 학업에 관한 한 난 지독히도 운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감마저 느꼈다.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새로 불붙기 시작한 내 향학열은 도무지 사그러들 줄 몰랐다.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맡아 동분서주하던 그분 곁에서 바늘 끝에 서 있는 듯한 극도의 긴장 속에도 나는 영어 공부에 몰두해 있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커팅 에이지나 내추럴 잉글리쉬 같은 교재를 손에서 놓지를 않았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아예 정식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중단했던 공부를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의욕이 날 사로잡았다. 어학당에서 매일 오후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진행되는 4시간 수업을 받다 보니 자꾸 그 수준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번에 단념하면 정말 다시는 영영 대학 공부의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아 조바심이 나는 것이었다. 결국 가족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기어이 내 소망을 가족들 앞에 털어놓았다. 내 나이 42,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장남 제국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여고 2학년인 딸아이는 대학 입시 준비 중이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의외로 흔쾌히 환영해 주었다. 엄마가 다시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니까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내 보호자라도 된 기분인지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복잡한 바깥일로 시달리던 그이까지도 기왕 공부하려면 아예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용기를 주었다. 영어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정한 후 곧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찾아갔다. 영어를 문학이 아닌 어학으로서 전공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열망을 갖고 있었다. 편입시험 일정과 시험 과목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게는 흥분된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흥분은 12.12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다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12.6 사건 수사 책임자로서 그이가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다시 책상 앞에 앉았을 때는 이미 12월 하순이었다. 편입시험 일자는 새해 1월 15일로 다가와 있었다. 그때부터 대학 편입시험 준비가 시작됐다. 시간표를 짜놓고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는 수험 생활이 본격화된 것이다. 마침 방학 중이던 제국과 효선이 가정교사를 자청해 도와주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쉬지 않고 공부해온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작 우리말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국어의 고문이 가장 어려웠다. 분명 학창시절에 배운 것일 텐데도 어찌된 셈인지 도무지 배운 기억도 나지 않고 생소하기만 해 마치 외국어를 대하는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시험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즈음 촉박한 시간 안에 공부를 다할 수 없어 불안에 떨던 나는 자주 가슴이 갑갑해지는 증세에 시달렸다. 시험 날짜인 1월 15일 이른 새벽 나는 큰아들 제국의 손을 잡고 외국어대학교 시험장으로 향했다. 대학 편입 시험을 보는 엄마를 위해 아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준 것이다. 시험장에서 학생들 틈에 끼어 앉아 둘러보니 모두가 자식 같은 어린 학생들 뿐이었다. 나이가 들어서 보는 시험인데도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시험지를 받아든 나는 어린 학생들처럼
덜덜 떨었다. 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듯 긴장과 불안감으로 떨며 간신히 1교시 영어 과목 시험을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2교시, 그 공포의 국어 시험 중 역시 고문 부분에 이르러서는 도무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 길이 없었다. 전쟁터에서 이길 수 없는 적군을 만나면 그런 막막한 심정이 될까? 암담한 심정으로 문제를 읽어보다 결국 시험지 위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그리고 맞은 합격자 발표일, 난 가슴이 떨려 차마 직접 학교에 가서 결과를 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달려갔던 제국이 가져다 준 소식은 예상대로 불합격이었다. 세월이 무섭다더니 학창시절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자신있던 국어 과목 때문에 학교 입시 낙방에 고배를 마시고 만 것이다. 나이가 들면 좌절을 견뎌내기가 더 힘든 것인지 낙방의 충격은 의외로 컸다. 나름대로 그 대학 편입시험에 지나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탓도 있었으리라.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감미롭고 꿈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시험에 실패하고 보니 처연한 기분이 들었다. 반드시 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집념이 너무도 끈질겼던 만큼 낙방 후의 좌절감은 생각보다 깊었다. 열심히 도와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도 공연히 미안하고 겸연쩍은 심정이 되었다. 결국 나는 심한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몸살을 앓으며 누워버렸다. 아이들은 그런 내 모습이 우스웠던지 엄마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 병이 나셨네? 라며 벙글거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보기에 웃음이 나올 만했을 것 같다. 시험이니 낙방이니 하는 고민이나 실망 같은 것은 자기들 몫이고 엄마는 언제나 늠름하게 곁에서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그날 나는 아이들 앞이라는 것도 있고 그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중년의 나이에도 내 안에서 그토록 줄기차게 칭얼대는 공부에 대한 갈망이 날 지치게 하고 있었다. 당황한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몰려가고 난 뒤 남편이 가만히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여보,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너무 무리였지 않소? 시간도 너무 촉박했고 당분간 푹 쉬고 다시 시작하시오. 나도 힘껏 도와줄 테니 내년엔 부디 대학 편입에 원을 푸시오. 그의 따뜻한 위로로 난 지쳐있던 심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그 겨울이 지나갔다. 추위가 풀리며 3월이 되자 나는 다시 책가방을 들고 연세대 어학당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매섭게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우리 강산에 80년의 새봄이 다가옵니다. 희망과 약동의 계절 봄, 메말랐던 산과 들에도 움츠렸던 주부들의 마음에도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어린이들의 가슴에도 따스한 봄은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봄을 맞으면서 여기 삼청동 국정자문회의 회의실에서는 각계 원로인들로 구성된 국정자문회의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2중, 3중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하여 먼저 국가의 안전보장을 튼튼히 하고 질서 유지를 통한 사회 안정을 기하여 이 바탕 위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질서 정연하고 착실한 정치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에게 국정의 기본에 관하여 기탄 없는 조언과 편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정자문회의는 착실한 정치 발전과 국가안보, 남북문제 등의 나라 일을
공론을 모아 추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봄의 햇살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정가에도 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가고 그동안 긴급조치 등으로 국민권이 유보됐던 사람들에게 복권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형설의 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졸업식을 갖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때 학원을 떠나야 했던 스승과 학우들이 다시 만나고 신입생을 맞이한 학원가에도 봄의 활기가 넘칩니다. 조국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학도들. 이들은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학구에 전념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3월 23일 새벽, 서울 서북방 20km 지점의 한강 하류. 야음을 타고 한강 하구로부터 수중 침투해온 3명의 북괴 무장 간첩은 경계 근무 중인 우리 육군의 황중애 일병과 김범규 2병의 수훈으로 완전 소탕됐습니다. 새벽 2시 50분, 초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물속에서 3명의 무장공비가 나타났습니다. 김2병이 소대본부에 보고하러 가는 동안 황일병은 공비들이 초소 30m 지점까지 접근하는 것을 주시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경 황일병의 M16이 불을 뿜었습니다. 두 명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고 김희병과 합세해서 도주하던 한 명마저 쓰러뜨렸습니다. 이때 5분 대기조와 수색 소대가 도착, 집중 사격을 가해서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무장 간첩들은 우리 국군의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와 철통같은 경계태세 앞에 흉측한 발자국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노획 장비는 일제 잠수복, 물갈퀴, 체코제 기관권총, 저격용 소음권총 등 170여 점이나 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정정 변화를 틈타 북괴는 대규모 무장 게릴라를 난파시켜 주요 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을 획책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 계획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황일병과 김희병, 수훈의 두 얼굴입니다. 이틀 후인 25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 또 무장 간첩이 출현했습니다. 이날 0시 20분 포항 동쪽 11해리 해상에서 그의 선박 한 척을 발견한 우리 해군은 즉각 출동 정선을 명했으나 이에 불응 발포하면서 30노트의 고속으로 도주했습니다. 새벽 2시 25분경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 태진호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3명의 어부를 살해하고 계속 도주하던 간첩선은 우리 해군과 공군에 의해서 2시 50분경 포항 동쪽 35해리 해상에서 격침됐습니다. 평화롭게 고기를 잡고 있는 어선에게까지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공비들의 만행. 우리는 그 만행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북괴의 도발은 27일 새벽 김하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2인조 북괴 무장 간첩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600m 지점까지 침투해서 아군 수색대에 기습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즉각적인 아군 수색대의 응사로 그중 한 명은 사살되고 한 명은 북으로 도주했습니다. 적을 뒤에 따라오던 무전병 한영근 상병이 용감하게 일격의 퇴치를 하여 적 일명을 사살하고 이날 침투한 북괴 간첩들은 아군 중사 계급장을 단 전투모를 쓰고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노획한 장비와 소지품으로 보아 이는 전방의 경계망을 통과해서 우리의 후방에 침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괴뢰들.
그들은 남북 대화마저 적화 통일의 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위장 평화 공세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400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유엔 측 수석대표 호스테틀리 소장은 최근에 도발한 무장간첩 사건에 대해서 엄중 항의했으나 북괴 대표 한주경은 모두가 조작극이라고 상투적인 생떼를 썼습니다. 1950년에 남북 협상 제휴와 6.25 남침, 1972년에 남북 대화와 땅굴, 남북 총리 회담 실무자 접촉과 이번 세 건의 무장 간첩 난파 사건, 그들 수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부의 허점은 북교로 하여금 침략의 계기로 믿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온 국민의 화합과 단결로 그들의 재침야욕을 분쇄해야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간첩 차수 및 신고 강조 기간입니다. 상금도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이 기간 중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의 특별 보상금이 더 지급됩니다. 수상한 자가 있으면 꼭 신고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야겠습니다.